자, 25강의 2번 한줄 요약. 무슨 얘기예요? 학습의 원리가를 행동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느 학습이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학습이다 그런 말이. 이건 내용 정리하고 첫 번째 어떤 내용이다? 말은 그 조명의 기준을 제공하는 어떤 행동 패턴과 관련이 있다. 2번 정리 내용. 게임을 알려면 몸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지 지배하는 규칙을 알아야 세 번째 정리 내용. 언어를 학습한다는 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뭘 말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거나. 결론이지, 그치요? 응? 언어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게 언어 학습이다. 한마디로 그런 거지, 그치? 자, 나와 있는 문법들 정리한 거 보니까 여기도 또 대시 나오네요. that 이후에 주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앞에 나온 거 보니까 behavior라고 하는 명사도 있고 patterns라고 하는 명사도 있지요. 둘다 선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로 속에 묶여 있는 명사가 선행사 역할할 때도 있고 괄호 속에 묶은 거를 부사구로 보고 또는 형용사구로 보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선행사로 볼 수도 있지. 해석을 가지고 맞춰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패턴스예요. 그래서 이거 요건 특별히 수요일 치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아, 그러나 이번에 however not A1 or A2. A1이나 A2가 아니라 but rather B 때문이다. 여기 but을 중심으로 해서 but을 중심으로 해서 not A but rather B 이런 말이지. 근데 A 자리에 사실 A1 or A2 이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런 형태의 병렬 구조를 좀 조심해야 되고 3번에 1번 병렬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AND 앞과 뒤 사이에 AND 앞에는 명사 플러스 전치사가 나왔고요. AND 뒤에는 전치사가 안 나왔습니다. 아주 특이한 병렬이 등장을 해서 이런 거좀 놓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병렬은 OR 앞과 뒤에 ING 쓰인 거 평이한 병렬 구조 나온 거지, 그치? 아, 2번과 3번의 1번 병렬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문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Words are bound up with certain patterns.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턴과 바운드가 뭡니까? 바인드가 묶다 이런 말이지. 묶다. 바인드 오브 할때 바인드 묶다. 이거에 PP형이 쓰여서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운드 업 위드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에요? 행동과 관련된 어떤 패턴이지. 그럼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야? Provide criteria.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패턴이지요. 뭐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준다? 그들의 application, 적용에. 여기 대열은 뭐 앞에 나와 있는 워즈를 얘기하는 건데, 단어의 적용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단어의 적용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행동의 어떤 패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단어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서 예문을 봐야 됩니다. It's not however that. 그러나, that 이하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the pattern of behavior precedes the words. 그 말에 앞서는 행동 패턴이 이거나 또는 행동의 패턴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다? 언어와 행동. 다시 말해서 생각과 단어와 행동.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지요? 자, 예를 들어서 나쁜 놈 그랬어요. 이 나쁜 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행동 패턴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떤 행동 패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적용시킬 기준을 제공해준 행동 패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어떤 상태이면 나쁜 놈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나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시켜야 될 행동에 기준을 제공해주는 어떤 행동 패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나쁜 놈이라는 단어다 이거지. 근데 그 나쁜 놈이라는 나쁘다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쁜 놈이라는 그 단어보다 앞선 단어는 아니고, 앞선 단어는 아니고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지 행동의 패턴만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냐? 나쁜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행동을 다 나타내준다는 거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어가 볼게요. 10번에. 아, learning a language is to us.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in many respects.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like learning a game. 게임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게임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require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규칙을 아는 걸 필요로 하는 거지. 어떤 규칙? What one may and may not do in various situations. 그 게임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할 수도 있거나 할 수도 없는, 없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들을 안다는 거야. 그런 규칙들을 안다는 거예요. 게임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은 이해해야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식을 평가합니다. 뭐뭐에, 어떤 사람의 무언가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게임에서의 실력. 그럼 이 사람이 게임의 proficiency, 능숙함, 숙달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 게임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없나? 이런 걸 평가할 때, 뭐를 관찰해가지고 그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conduct, 행위지, 행위. Against the background of a number of constitutive and strategic rules 그랬습니다. 배경 지식과 대조해서 배경 지식을, 배경 지식에 빗대어서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죠. 뭐에 대한 배경 지식이에요? 상당히 많은 Constitutive Rules입니다. 게임을 구성시켜주는 규칙, 전략적인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에 빗대어서 그들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들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게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Proficiency, 실력, 능숙함. 또 어떤 게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게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A번 가서 The same is true of language. 아, 똑같은 것이 언어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mastering an entire language or a specific linguistic activity. 전체 언어라든가 어떤 특정 언어 활동을 숙달한다, 마스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양한 칼라 월드, 색채 어들을 가르치거나 바기닝 위드 카리 딜러, 자동차 판매원과 흥정을 하는 것과 같은 특정 언어 활동, 이런 것들을 숙달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스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requires knowing. 노인 이후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지. 뭐를 알았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전체 언어를 이미 다 숙달을 했다, 또는 특정한 언어 활동을 할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In a variety of situation, 여러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이걸 아는 거. 다시 말해서,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거. 이게 바로, 언어를 숙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게임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지 게임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그런 걸 아나 모르나를 보고 이 사람이 게임을 할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학습한다라고 할 때, 어떤 언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언어 학습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라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선생님, 봐봐. 우리가 이제 단어를 배웠어. 철학자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또, 분리라는 단어를 배웠어. 분리. 남 괴롭히는 사람이지, 그쵸? 분리. 불리나 봐요. BULLY. 뭐, 이렇게, 반에서 막, 딴 사람, 학생들 막 괴롭히는 있잖아. 근데, 단어만 아는 것은 언어를 학습했다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이 사람이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교실 휴지를 주었는데 걔한테 물리 그러면 안 되잖아. 교실에서 휴지를 주신 아이를 보고 물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상황에 맞는 단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때. 또 철학자인데 의사를 봤는데, 이 사람은 철학자 같아. 철학자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이제 언어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나올 때 어떤 말을 쓸수 있는지를 아는 거. 그게 언어 학습이다.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게 언어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돼요? 참고 해석도 어렵고 지금 예시도 어렵고 지금 게임으로 배우는 게 비슷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라고 할 때, 어떤 행동이 어떤 언어와 일치한, 어떤 언어가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를 학습했다라고 볼수 없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저런 게임 잘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게임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무슨 게임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무엇을 그 사람이 게임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상황 판단이요. 그렇지. 그 게임의 룰을 잘 알고, 그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잘 알고, 그 상황에 맞게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를 관찰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게임을 알고 있는지, 게임을 어느 정도 프라피시언시, 능숙하게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언어 학습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게 언어학습이라 이거야.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게 언어학습.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는 언어가 있잖아.
그치?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느냐. 구별해낼 수 있으면 언어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를 배웠을 때, 그 사람이 언어를 학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언어 따로, 어떤 행동 패턴 따로,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언어 학습이 됐다라고 볼수 없다는 거야. 전철관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모습을 보고, 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악한 사람. 언어 학습이 제대로 안된 거잖아요, 그거는. 행동 패턴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언어 학습이 제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행동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배운 언어. 이런 것들은 언어 학습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이 정도 하고.